자, 이번 시간에는 아, 이, 우, 에, 오를 한번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번 볼게요. 자, 아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아,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어떤 그림이다 한번 해볼까요? 자, 잘 보세요. 이게 어떤 그림일까요? 털 같은 게막 달렸어요. 털이 있어요, 털. 이렇게 생긴 털은 뭘까요? 이게 눈썹이에요, 눈썹. 그죠? 그다음에 이게 눈이 눈꼬리가 올라갔어요. 눈꼬리가 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좀 그다음에 여기 미간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미간도 좀 찌그러졌어요. 이렇게 막 주름이 잡혔어요. 그다음에 코 양쪽에도 좀 주름이 잡혔어요. 예, 코와 지금 이제 이 끝과 코가 비정상적이게 조금 짧잖아요, 그죠?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되냐면 많이 사람이 얼굴이 찌그러지면 그래요. 그죠? 얼굴이 찌그러지면. 그러면서 그냥 여기 이렇게 막 올라갔어요. 그 어떤 때 그래요? 입을 크게 벌리면. 입을 크게 벌리면. 이게 웃을 때도 이러지만, 그죠? 크게 소리를 지를 때, 그죠? 아하하하 하든지 소리를 아 하고 아 하고 소리를 낼때 이런 저 얼굴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여기에 아자가 있잖아요. 이 아자가 지금 이 얼굴을 보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지금 요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요것은 우리 여기 윗입술을 이렇게 윗입술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다음에 요렇게 됐잖아요. 요거는 요옆 입술 또 요렇게 됐단 말이에요. 여기도 요렇게 입술. 근데 우리가 이제 웃다 보면 막 혀가 보여요, 그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돌리면서 혀가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아 소리를 내게 되면 이렇게 해서 아 요런 아자 글자가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이제 한글로 보면 아가 되겠죠. 아 그다음에 이제 이아이 이가 되겠죠, 그죠? 이라는 이제 글자를 한번 그려볼게요. 살짝 옆으로 이제 보내놓고. 자, 이라는 글자를 어떤 그림에다가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림을, 자, 이라는 글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라는 글자를 한번,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눈썹이 있어요. 눈썹이 있어요. 근데 아까 그 눈썹하고는 좀 틀려요, 그죠? 자,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 코가 좀 들렸어요, 코가. 네? 이 안 코가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이라는 발음을 하게 되면 이 그러면 입술이 많이 벌어져요, 이렇게. 이, 그죠? 입술이 벌어지면서 이 팔자주름이 쫙 만들어져요. 그죠? 예, 이 여러분도 해보세요. 이 하면 이렇게 팔자주름이 생겨요. 그래서 이라는 요거 이제 양쪽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걸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팔자주름이 늘 이가 이라는 발음을 하게 되면 팔자주름이 생긴다. 맞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자, 우리나라 말로 이가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 이제 아, 이. 그 다음에 우. 우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한번 연상을 해볼까요? 자, 그림이 우리가 이제 우 그러면 입술이 앞으로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한번 옆 사람 옆모습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 코가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입술이 앞으로 우 하게 되면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죠? 우 하게 되면 이렇게 튀어나온다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 코예요, 코. 이렇게. 왜 입술이 이렇게 됐죠, 그죠? 그게 이제 우 소리 나게 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 그래서 우라는 우리나라 말인데 우. 우.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외우기가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에 에라는 글씨를 한번 써볼게요. 에 이렇게 생겼는데 에라는 글씨가 자 에. 그러면 이제 요거는 한글로 치읓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치읓. 치읓처럼 생겼는데 자, 이것도 사람이 에 하게 되면 혀가 조금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사람 옆모습을 한번 이렇게 또 그려 보면 에 하게 되면 이번에는 입 이렇게 좀 벌어져요, 입술이. 그러면서 혀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래, 그, 에 하면서 그 이빨을 그 앞에 이렇게 대게 되죠, 그죠? 이렇게 에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에 에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혀가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코에 혀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외우시기에 좋을 거예요. 글씨를 쓸 때 에 혓바닥에 혀가 나왔어요. 에. 그 다음에 오잖아요. 오. 아, 이, 우, 에, 오.
오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오라는 발음을 해보시면, 자, 오라는 글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오. 요게 오예요. 근데, 자, 이제 또 그림을 그려볼게요. 오 하게 되면은, 그냥 사람이 오 할 수 있어요. 그죠? 코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입이 이렇게 동그랗게 돼요. 그죠? 이렇게 오 하게 되면,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코 중간에 오 하니까 입이 중간으로 모였잖아요. 그죠? 중간에 오 이렇게 돌아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 그러면 이렇게 중간에 코가 있고 중간에서 돌았어요. 이렇게 오 동그랗게 이렇게 점 하나 있고 이게 오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운 것이 아, 이, 우, 에, 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